저는 오늘 이거 마무리 한다면은 네. 부부 애정을 만들어가는 나만의 비결. 네. 끊임없이 들이대라. 끊임없이. 끊임없이. 네. 그 순간적으로 빈틈을 좀 안 되거든요. 그러면은 하루 24시간을 24시간 중에 그 한번 시간표를 한번 짜봐요. 24시간 중에 일단은 뭐 바쁘니까 또 방송 나가야 되고 뭐 하잖아요. 네네.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요? 보통 저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기상을 10시, 하거든요. 10시, 11시 기상해서 한번 네. 하고. 아, 무슨 얘기야? 잠깐만.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쉴 틈 없이 항상 네. 이런 표현을 했고 항상 저도 호응을 자주 해줬었고 했는데 네. 그게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평생 10년간을 네. 정말 안 싸우고 네. 애정이 더 똑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홍주 씨 복이에요. 홍주 씨가 워낙 착하고 훌륭한 가수다 보니까 네.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네. 이렇게 그럼,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힘 좋고 그렇죠. 그리고 정말 이런 분이 없어요. 네. 뭐 가연채 씨한테 놀러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뭐 참 이런 분이 없어요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혜채 우리 네. 씨가 좀 네. 네. 개인적으로 호텔이 좀 탐이 나고 나고 그리고 우리 박다혜 씨는 네, 일단은 그 미용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화장품 네. 좀 탐이 나면서 네.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편분하고 이제 갑장도 한번 만나보시고 네. 그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정 씨 또 네. 저랑 같은 소파에 그 시기를 네. 찍었잖아요. 네네 그렇죠. 힘이 좋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또 가정에 돌아와서 또 충실하고 그렇습니다. 혹시 외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. 자 우리